원전 산업이 시작된 지 반세기에 접어들면서 노후화된 원전을 해체하는 원전 해체 기술은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해체 연구소가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관련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기대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어만 놓고 수명이 다하면 원전을 해체할 능력이 없었는데 기술 자립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자력 산업 전주기 기술 완성이라는 꿈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의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한 저력이 있습니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첫 운전 이후 원전 해체 기술은 국가적 과제였는데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이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는 고리 원전과 세울 원전이 인접한 이곳 부산과 울산의 경계 지점에 위치할 예정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체 연구소는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을 시작으로 글로벌 해체 시장을 노릴 계획입니다. 전 세계 운영 중인 원전만 400여 기로 2050년까지 관련 산업이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체 경험이 있는 미국과 일본 등과 격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의 수명을 늘릴 계획인 현 정부의 로드맵은 실증 연구 확보에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단기적으로 축소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원전 해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가 관련 산업의 육성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